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동국제약이요. 아, 동국제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에 5%. 아, 그래요. 아, 힘들죠, 이거. 좀 오래됐어요. 안 잡는 네. 됐네요. 아, 그죠? 이제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한 뭐 그 제약주가 한 2년마다 이게 주기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막 그런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또 갑자기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까 싶어서요. 아,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하세요. 아, 추가 매수를 좀 네, 해도 되겠어요? 이런 종목은 이게 거래, 그러니까 제약주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아, 예. 보면 아시겠지만 밀리더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예. 이 호가 있잖아. 훅 밀려요. 한 번씩 훅훅 밀려버려요. 그래서 추세 매매라 그래요. 이거 봐봐요. 추세를 봐야 돼, 이렇게. 추세 해보세요, 추세. 네, 추세. 예, 추세라고 그래요. 이 추세를 한번 보면, 어때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저점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 예. 이렇게 이빨이 어때요? 벌리고 있죠. 예, 예. 이빨이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벌리지 않고 있어요? 벌리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러네요. 이빨이. 악어 이빨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봐봐요. 싸죠? 네. 고점에 36,000원,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움직이냐라고 할 때는 2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반등이에요. 25% 네. 반등. 여기까지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흔들 수는 예. 있어요. 근데 여기 수급 봐봐요.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 아, 예, 기관이 요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오죠? 앞으로 계속 네.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요. 2만원까지 네. 홀딩한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하세요. 네, 17,000원 위에서 올라오면 그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성공시장 교환합니다. 감사합니다.